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맵 이름은요, 잉여맨 가족들이 얼굴이 바뀐다면 이라는 맵입니다. 오늘 이 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가족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단미호, 자, 엄마 역할을 맡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A가 바르시네. 자, 그리고 요루루, 딸 역할을 맡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쥐늑대, 네, 외계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쥐늑대, 안녕하세요. 그리고 봄수, 아, 스토리상 죽었는데 11월달 말에 돌아올 예정이죠. 자, 그리고 이수건, 네, 엑스트라, 모든 엑스트라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건입니다. 아니, NPC가 아니었잖아. 오늘도 엑스트라로 나온다길래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무슨 맵 하시는지 아세요? 무슨 맵이죠? 오늘 멤버들의 얼굴이 바뀐다면. 멤버들의 얼굴이 바뀐다면? 네, 그것도 제가 물론 제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자, 오늘 그러면은 멤버들의 얼굴이 바뀐다면 맵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충 이런 거예요. 예. Yeah. 쥐늑대랑 요루루랑 얼굴이 바뀌는 거죠. 오, 재밌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세상에나. 오늘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좋습니다. 아, 플레이보다는 보는 거예요. 일단 엄마 담요 방입니다. 좋습니다. 가자. 출발. 안돼. 대체 이런 식인데. 익미요. 진짜 뭔가 어울린다. 아저씨. 아저씨. 아하. 그리고 자, 쥐미요, 쥐늑대죠. 귀여워. 이거 나름 어울린다. 진짜다. 나름 어울리는데. 쥐미요. 자, 그리고 단건, 단미요. 아유, 멋진데요 형님. 멋진 거. 역시 단건 장군. 역시. 아, 그리고 봄미호, 봄수랑 단미호랑 섞인 거죠. 야, 이건 진짜 답이 없다. 얼굴을 이렇게 조금 옆에서 봐야지 눈이 보여. 역시. 와. 역시. 셀카 찍을 때 정말 잘 나오겠는데요? 얘는 진짜 어울리는 애 없을 것 같아. 봄수는 다 못생겼을 것 같아. 이거는 호루루, 네, 요루루죠? 어울리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잠깐, 저기서 보고 와야겠어. 뭐가 달라진 겁니까? 눈 색깔이 좀 달라졌다. 확실히 딸이긴 해. 엄마의 그 딸이긴 해. 아, 역시 딸 유전자를 이어받아가지고 똑같은 얼굴이 되었다. 아, 완전 똑같이 생겼네, 진짜. 네, 잠시만요. 네, 왜? 귀가 6개입니다. 귀가 6개라고요? 귀가 6개입니다. 그런가? 귀가 6개입니다. 네, 어쨌든 네, 단미호님 방이었고요. 일단은 여기서 제일 이쁜 사람 뽑자면 역시 단건 장군님 아니겠... 잉여맨 같은데? 단건 장군입니다. 이제 다음 방 가겠습니다. 네, 아빠 잉여맨 얼굴이 바뀐다면 좋습니다. 이게 뭐야? 요루루, 요요맨. 야, 요요마다 요요매. 자리야 씨 아닌가요? 자리야 씨 아닌가요? 잘생겼다, 근데. 잘생기긴 했네. 자, 그리고 잉수거. 나 어울린다, 이거. 역시. 야, 진짜 어울린다. 역시. 야, 누가 봐도 아저씨잖아. 그 자체인데, 그냥. 자, 그리고 지어맨, 쥐늑대죠. 어울린다, 이것도. 그치? 그 자체인데, 이것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닙니까? 그러게. 자, 그리고 담녀맨, 담미호죠. 아, 이것도 좀 잘생기긴 했네. 잘생겼단요, 여기. 잘생겼다. 잘생겼단요. 봄맨, 봄수. 어울려. 어울려. 왜 이렇게 어울리지? 뭐길래 이게 어울리지?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어울리는데? 와, 진짜 어울린다. 나보다 어울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아침으로 만들고
네, 아들 봄수입니다. 좋습니다. 아들 봄수 방에서 어떻게 얼굴이 바뀌었는지 보죠. 아니 이거 19세 미만 아닙니까 이거? 이거 성인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아닙니까 이거 성인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봄루루 요루루죠. 사이타마 씨가 여기 있잖아. 사이타마. 사이타마 씨가. 와 이거 뭐야 이거 머리에 꽂은 거. 핀 같은데 핀? 머리 핀? 머리카락도 없는데. 머리 없는 머리카락에 머리를 꽂아서 역시 사이타마. 그다음에 봄건 이수건 어울려. 목욕탕 아저씨 아닌가요? 목욕탕 아저씨. 목욕탕 아저씨 아닌가요? 안 어울리지 않아. 어울려. 어 잉여맨 봐봐. 봄맨. 와 진짜 어울린다. 이상하진 않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어울린다. 자 그리고 쥐늑대. 어 이거 다 어울리네. 아이 요루 빼고. 생활을 이게 남자들이 다 어울리는 컨셉이었네. 아 남자들이 그냥 다 못생기긴 했어. 우리 가족들 남자들이 다 못생기긴 했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자 단미호 단봄. 아 이렇게 여자들이 좀 어색하긴 하네. 아 확실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여자들 얼굴 좀 바꿔야겠어. 맞습니다. 어울리지 얼굴이 않네. 우리 얼굴은 다 어울린다. 이거 봐봐. 맞습니다.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어울려 우리는. 맞습니다. 얼굴이 너무 이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외계인 쥐늑대. 어 기대된다 이거 좀. 뭐니? 지루루 요루루. 아 눈만 딱 붙이니까 이뻐진 쥐늑대네. 징그러운데요? 징그럽다 진짜. 어 야! 진짜 어울린다! 와, 그 자체다 그 자체! 현지인이잖아! 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녀도 모르겠다. 야 쥐늑건. 아 진짜 어울린다 너는. 아니 뭐시오 이거 내 캐릭터는 언제 어디서 다 어울리잖아. 어 익늑대. 와 이거 진짜 어울린다 이것도. 장난 아닌데 이것도? 아니? 그 자체인데 이것도. 우리 세상에? 와 진짜 어울리네요. 자 그리고 쥐늑단 단미호. 어 립스틱이 좀 진하네. 아 여자들이 안 어울려 그치? 맞습니다. 난 안 너무 안 어울립니다. 야! 아니 와 진짜 어울린다. 우리 셋은 어디에 갖다 붙여도 어울려 진짜로. 우리는 진짜 완벽해.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어울리나봐. 완벽한데요 정말. 진짜 완벽해버린다 진짜. 와 자 이제 다음 방이죠? 네, 딸 요루루가 얼굴이 바뀐다면 보죠. 요루루 씨 아이 걸루루 이수건. 야 진짜 어울린다 이것도. 너 진짜 천의 얼굴이구나. 모든 게 어울려 그냥. 천의 얼굴이야 그냥. 천 개의 얼굴을 가졌어. 아 진짜 어울린다 이건. 와 완벽하다. 아, 여기 귀가 네 개입니다. 귀가 네 개라고요? 귀가 네 개입니다. 아 그러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 다음. 네 봄수. 아 이거 이상하진 않아 또. 쌍수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옆으로 볼 때만 보이네. 앞으로 볼 때는 아예 눈이 보이지 않아. 아, 옆 트임했구나 이게. 어, 약간 돼지처럼 생겼다. 아 봄루루. 야! 잉루루 봐! 잉루루 봐! 아 여기 무서워요 여기! 이런 얼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면상 봐 면상! 이야! 진짜? 진짜 못생겼구나! 눈썹이 없어! 야야 이거는 진짜 너무 이쁜데 이거? 오 지루루는 좀 이쁜 거 같아. 어 청순한걸? 오 청순한데 이거 눈도 동글동글한 게. 어 이쁘네. 이쁘게 잘 나왔다. 자 이번에는 호루루 단미호. 여자들은 여자끼리 좀 어울리는 거 같네. 맞습니다. 이게 여자들끼리만 어울립니다. 하지만 베스트 얼굴은 역시 잉여맨과 네 이수원 씨가 아닌가. 아 역시 천의 얼굴. 역시 천의 얼굴. 뭐든지 어울리는. 뭐든지 어울립니다. 역시 최강의 얼굴입니다. 아, 어? 이 방은 열쇠가 없는데요? 네? 이 방은 특별히 부셔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자
아니 아니 완전 아니 어 여기 표지판 안 달았네 모르고 아 완전 완전 잉여맨과 이수건 야 이거 가타 붙여서 봐 붙여서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와 아니? 완전 완전 형제 잘 지냈나 젊은애 어 이건 뭐야 아니 잘 지냈나 예쁘니 예쁘니 네 요루루죠 요루루 요루루와 이수건이 얼굴이 바뀌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 지능대도 조금 조금 어울리는데 잘 지냈나 아니 쌍수를 하면 어떡하는가 이게 늙은 성... 나이에 이게 성형수술했어 성형수술 눈 이게 눈을 이게 크게 야, 하면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완전 완전 이거 봐봐 이거 뭐라고 몸수 봐봐 잘 지냈나 최고 잘 지냈나 진짜 완전 그 자체 잘 지냈나 와 진짜 어울린다 어떻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지 나 너 이 스킨으로 바꿔도 되겠다 진짜 이렇게 바보 같은 분이 바보 같은 그런 냄새가 어디 딱 이렇게 달라붙었지 와 진짜 완전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다 미워져? 아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좀 착하게 생겼는데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러 오세요 아 재밌다 어쨌든 모든 가족들이 얼굴이 바뀌면 다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쭉 돌아다니면서 뭐가 제일 어울렸는지 좋습니다 보죠 일단 이거 일단 일단 이것 중에선 이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여기서 우리가 베스트만 골라보자 일단 이거 이거 이게 베스트인 것 같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역시 역시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요 역시 역시 이건 이수건이 조금 더 1등이 아닌가 아 역시 천의 얼굴 이수건씨가 천의 또? 얼굴 이수건씨 이거는 답 나왔어 이거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좀 많이 어려운데? 이수건, 잉여맨 그리고 봄수까지 모든 게 완벽해 뭐가 제일 어울리는 거지? 지금 당장 써도 돼 이건 자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네 여기가 무슨 방이죠? 아 진흙대 방인데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에 써주시면은 뭐가 더 어울리는지 이 셋 중에서 네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댓글 자 다음 방 하죠 좋습니다 다음 방은 역시 7 아 어렵네 어려워 어려워 아 진짜 어렵네 이거는 정말로 아 이건 진짜 어렵네 아 이 솔직히 이게 잉여맨이 이게 제일 멋지지 않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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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완벽해 완벽한 그 자체입니다 아, 완벽해 완벽해 신생아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거는 봄수 주자 봄수가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 봄수가 그렇지 않아? 진짜 어울리지 않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어쨌든 이쪽으로 오시죠 아 뭐, 여기도 있구나 이거는 어울리는 사람이 요루루가 아닌가 역해는 역시 요루루 아닙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진흙대가 제일 어울립니다 아 그러네 좀 이쁘장하게 생긴 게 제일 어울립니다 아 어쨌든 이쪽으로 오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멤버들의 얼굴이 네 가족들의 얼굴이 바뀐다면 이라는 맵을 해봤는데요 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요 네 봉수랑 네. 이수건이랑 잉여맨은 뭐든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이수건님 같이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예 일단 확실한 거는 일단 제 얼굴은 천의 얼굴이라고 뭐든지 어울리는 얼굴 뭐든지 어울리는 얼굴 김치와 라면의 조합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저희는 물러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